시청자 여러분께 효도했던 사람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아, 김도형 팀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와서 여러분께 커피 154잔을 아마 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효도 선물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왔는지 아끼는 아들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맞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필 154였죠 근데? 뭐 그때 의미가 있네요? 원래 134잔인가를 쏘려고 했다가 뭐 회사에서 이 놈 쪼잔하지 않냐 우리가 크게 한번 쏘겠다 그래서 154잔으로 20잔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얼핏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하필 154?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ETF의 아들 그리고 효자. 효자. ETF의 네. 효자 김도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나 참 고마운 이름입니다. 커피. 다 쏘셨어요? 다 쏴드렸고요. 네. 그 156잔이었는데 156잔. 마음은 사실 다 쏴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ETF가 136개가 됐고 20주년을 아. 맞이해서 그냥 의미부여를 해서 156잔이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더 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죠. 사실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개인 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죠? 소규모로 진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세요. 대신 소규모로 자주 진행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뭐 퀴즈쇼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아니, 퀴즈쇼는 사실 두 번으로 아, 마무리하고 퀴즈가 없어서 네, 또 해보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어떤 컨텐츠를 생각해 볼까를 이제 지난주에 오늘 녹색 자켓이에요? 아, 그렇네요. 뭐 어디 골프대회 우승하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ETF 제가 이제 마스터즈 느낌으로 ETF계 마스터즈 느낌으로. 아니, 저는 네. 저런 녹색 코트, 녹색 자켓을 현실 세계에서 입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저를 처음 봤어요. 맞아요. 진짜 아, 영광이에요. 예, 쉽지 않은 색깔인데 도전해봤습니다. 아, 패셔니스타. 예, 미국장이 또 초록색이 상승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마음을 예. 옷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초록색. 예. 그럼 가야죠, 초록색. 예. 기운을 모아서 네. 많이 초록인가요? 아니 그 한번 보세요. 본인도 눈이 아, 있으시니까. 원래 색깔보다 좀 더 유난히 초록이 되는 거예요. 저 정도는 아닌 야, 것 같은데. 저거는 예. 꼭 그. 그 무슨 뭐죠? 그 배추벌레 터진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 녹색이 터진 애들 있잖아요. 와, 나 저런 색은 진짜 처음 봤네. 자켓에서. 어디 브랜드죠, 그거? 아, 이거 이탈리아를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몇 번을 갔었는데 어디 이탈리아에서 사왔습니다. 진짜요? 피렌체. 어, 피렌체 좋은데. 네, 피렌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아,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공수해요. 와, 역시 보통 그러니까 저런 컬러를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태리나 되니까 역시 패션의 나라. 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패셔니스타 우리 김도영 팀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퀴즈 대신에 제가 그래서 운용사 ETF 운용사 몇 군데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추천하면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채팅이 너무 웃겨. 아, 메뚜기 터진 색? 아니, 그 녹색 아버지회라고 뭐 아, 녹색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요. 녹색 아버지요. 아 역시 센스들이 참 좋습니다. 뭐죠? 네. 어, 인민군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좀 아니다. 네. 자 그래서 가볼까요 한번.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섯 개 운용사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안드리고 싶은 상품이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다섯 군데 저희 포함해서 네. 받아봤습니다. 그 상품을. 짧은 시간 안에 하나씩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점유율 순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덱스부터 홍보 한번 해봤고요. 어, 자료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미국 ETF 산업 탑10 인덱스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이번 주에 상장을 했고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도 이제 ETF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방송이 예전에 ETF라는 게 없었죠. ETF 그런데 미국 ETF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대표 기업만 선별한 ETF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블랙록이 들어가 있군요. 1위죠, 그죠? 어, 블랙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시아스 하는 데가요? 맞습니다. 네, 네. 뒤에서 아~ 또 보여드릴 건데 그런 기업들 10개를 모아놨고요. ETF 하는 회사들만 산 ETF예요? 그렇죠.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먹여 살려주고 계시는 기업들을 투자했다. 아~ 책임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 ETF고, 어, 보수는 연 0.5%. 그래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을 10개니까 10개를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ETF 산업은 운용사, 저희 같은 운용사가 있고요. ETF 기초 지수가 있으니까 지수 사업자가 있고요. 또 거래소에서 거래하니까 거래소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업자들이 있는데요. 운용사는 블랙록. 여기가 운용 규모가 한 4천조 원 됩니다. 4천조? 예, 4천조 원.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거의. 예, 우리나라 ETF 시장이 7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 4천조. 뭐, 예, 엄청 큰 거죠. 60배. 그리고 지수 사업은 이제 MSCI 잘 아시죠. 모건 스탠리 아니에요, 그럼? 예. 예, 모건 스탠리 말고
아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MSCI. 아 그 모건 스탠리가 그 따로 MSCI가 분할해서 성장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네. 그 지수 사업자 하는 게 MSCI고요. 네. 그다음 S&P 글로벌은 이제 뭐 S&P나 다우존스, 다우지수 갖고 있는 지수 사업자죠. 거래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나스닥이나 NYSE 뉴욕 거래소 갖고 있는 게 이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6번에 있는 이런 기업들. 데이터 제공업자는 아시겠지만 모닝스타나 무디스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ETF 시장이 전 세계가 한 10조 달러 작년 말 기준으로 1경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와, 그래서 와, 맞다, 진짜. 이런 성장세를 가지고 네. 이제 보면은 ETF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ETF는 어쨌든 fee base로 움직이는 계속해서 네.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용을 투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매크로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또 ETF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과점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개 기업을 핵심으로 잘 뽑아내면 성과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는 이번에 이 상품을 네. 상장을 했고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본 ETF 중에서 가장 기발한 것 같아요. 기발하네요. 네. 그러니까 ETF 회사들에 투자하는 ETF.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저희끼리는 ETF, ETF다. ETF, ETF. 네. 그것도 참 기발하고 정말 녹색 자켓 막 기발한. 정프로님께서 왜냐하면 컬러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갖고 어떻게 해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거 녹색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좋은데 네. 바지까지 녹색이면 그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바지가 설마 다리 올려야 되네.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고. 의자 위에 올라가셔도 되네. 근데 녹색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오. 네. 빨간 바지 아까 크리스마스 얘기 나오셨는데 여름이라. 네. 아, 이제 여러분 궁금증 다 풀리셨죠? 이제 더 이상 채팅창에 이제 녹색 자켓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지금 좋은 컨텐츠 해주고 계신데 계속 그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 제 ETF 묻힌 것 같은데요? 아, 이건 그러니까, 진짜 안 됩니다. 자, 오늘 리기가 남았습니다. 네, 맨 처음에 네. 소개해 주신 거는 ETF of ETF, ETF의 ETF입니다. 펀드 오브 펀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에서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 이번 주에 한번 소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듯이 S&P 500 기업들 중에 최소 25년 이상 배당금 지급을 늘려온 배당 귀족, 네, 배당 귀족 네. 귀족이다라고 해서 이제 총 64개 기업들을 선별했고요. 야. 그리고 종목을 보니까 64개를 동일 가중으로 나눴습니다. ETF는 대부분 이제 시총 유동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동일 가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ETF는 64개 기업을 골고루 동일 가중으로 나눴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그때 보셨을 텐데 뭐 3M, 포스트잇인가요? 그리고 코카콜라, 또 펩시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콜게이트, 치약으로 그렇죠, 치약. 네. 그리고 알만한 게 일곱 번째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P&G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S&P 500 배당 귀족은 소비재가 좀 많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많고 그래서 뭐 요즘 좀 빠지긴 했지만 월마트나 타겟,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도 갖고 있고 또 뭐 산업재, 금융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골고루 잘 분산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배당을 계속 준다는 게 아무래도 기업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주주들에 대한 생각이 깊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네.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좀 하방을 막아주는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상품을 네. 추천한다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크게 막 무슨 성장주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그때 S&P 500 정도 수익이 나와요. 저희 또 그냥 저도 저거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배당 수익이 2%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2% 정도 돼요. 네. 1.9%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를 하면은 네. 첫해 2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 해부터 배당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심플하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하시죠. 네. 그 사회적들이 저거 투자 많이 해요 저런 식으로 네. 그냥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상품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KB자산운용의 KB스타 FN 컨택트 대표 ETF입니다. 컨택트 업종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 딱 그 아래 표현처럼 리오프닝 업종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항공, 호텔, 레저, 의류라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종목 편입 비중은 10%이고요. 그리고 종목이 25개예요. 캡이 10%라는 캡이 10%라는 네. 거죠. 한 종목이 10% 넘을 수는 없는데 네. 25개 종목을 보면은 한번 제가 볼게요.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 강원랜드, 이마트, 호텔신라, 하이브 등등을 보면 저는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를 하면서 마트에 가서 먹다가 호텔 가서 쉬었다가 하이브 BTS 보고 네, 옷 사러 가서 백화점 가고 들렀다 편의점 갔다 다시 유튜브 보고 뭐 이런 리오프닝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아 처음에 한 네 업체까지는 자연스러운데 뒤에는 조금 억지스럽다. 그 네. 유튜브랑 사실 그 리오프닝을 본 거니 준비는 네 개까지만 했더니 그러니까 준비된 것만 하세요. 준비된 것만 욕심은 내지 마시고 욕심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4개 네. 5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KB스타의 FN 컨택트 대표 ETF다. 네, 호텔신라 들어가 있네요. 호텔신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KB자산운용의 의견은 어쨌든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니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소비 심리도 과거보다는 회복을 국내가 회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리오프닝 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이 KB스타 FN 컨택트 대표 ETF의 투자 포인트였고요. 네. 근데 저런 리오프닝은 솔직히 좀 이제 단기적인 이슈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저 ETF 투자하기는 모르겠어요. 아, 솔직히. 네네. 리오프닝이 네. 리오프닝 되면 당연히 그건 올라가겠지만 리오프닝 원타임이잖아요. 딱 한 번 리오프닝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 그다음에 네.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그 리오프닝 주에 투자를 왜 하냐. 이거죠. 아, 다만 네.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네. 리오프닝이 한 번 될 때 한 번 빡 되고 끝이 아니고 리오프닝도 어쨌든 각 나라들이 사정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점점 단계적으로 풀 거 아니에요. 그 단계적으로 풀리는 과정들이 각 나라들이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어쩌면 그것은 열리는 속도가 조금씩 커지는 거 요거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뭐 전 동의를 하고요. 네. 방향성은 맞다. 리오프닝 속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런 정확한 또 네.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분명히 국내 주식도 견고하니까요. 다음으로 한국 투신운용의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 이 배당이 겹치죠. 배당 네. 기족이랑 그래서 두 회사는 네. 배당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컨셉은 비슷해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여기는 이제 최소 10년 연속으로 배당한 기업. 대신 여기는 ROE 같은 이제 재무제표 퀄리티를 좀 보는 기업들 100개를 선별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종목 수를 보면은 보수는 킨덱스 게 조금 더 보수는 높았던 것 같고요. 100개네요, 그리고 100개고 네. 종목 수도 좀 조금 많은데 어쨌든 이거 동일 가중은 아니고 시총 가중으로 했고요. 보시면 뭐 코카콜라, 펩시, 암젠, 화이자, 7번의 브로드컴, 8번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게 반도체 기업들이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 아까 배당 기족하고 차이는 제가 섹터를 비교해 보니까 이 미국 고배당 S&P는 금융과 테크 쪽 비중이 더 높습니다. 배당 기족보다. 배당 기족 아까 타이거 상품은 소비재 중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선별해서 좀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 배당 관련해서는 사실 뭐 둘 다 투자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네.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킨덱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포함해서 일단 미국 종목이 세 개가 나왔고요. 국내 기업이 하나 나왔다. 국내 종목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또 회사입니다. 신한 최근에 이제 ETF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신한자산운용의 ETF가 솔이라는 게 있거든요. 솔. 솔. 아 그렇죠. 신한이 브랜드가 솔이잖아요. 네. 왜 네. 솔인지는 혹시 아세요? 허허. 당황하시네. 기습 질문이셨는데. 아 일단 우리 강욱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솔일까요? 글쎄요. 뭐 신한 뭐 올림픽 게임스 아니 뭐 모르겠어요. 네네. 네. 아 제가 알기로는 네. 아, 어쨌든 신한도 이제 그 온라인 쪽으로 강화를 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한 온라인에 온라인 리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O하고 아, L이잖아요. 아 네네. 아, 네. 그래서 한번 솔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괜찮다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좀 더 멋진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의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ETF라고 또 올해 4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을 20% 조금 편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을 해서 48종목을 담았는데요. 아니, 진짜 저런 인덱스가 있어요. S&P 글로벌 세미컨덕터 코리아 틸테드 인덱스라는 게 있네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좀 비중이 치우친 그 그렇죠. 글로벌 반도체 그 인덱스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뭐 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수 사업자하고 S&P하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한국하고 그래서 아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상품 지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신기하네. 예. 그래서 보통 S&P는 아까 보시는 기업들이 다 또 ETF 오브 ETF에서 들어있는 지수 사업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고요. 종목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뭐 엔비디아, ASML,
퀄컴 다 들어보셨던 그렇습니다. 국내와 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있다. 음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가 비중이 더 높네요. 삼성전자보다. 아, 저거는 아마 시총 과정으로 했는데 뭐 하이닉스가 좀 더 비중이 좀 올라갔을 테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이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시총인데? 아마 반도체 쪽만 떼어서 또 아, 이게 매출을 한국 기업을 아마 네, 한국 기업을 비중을 20%를 채우면서 아. 이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하실래요? 시청을 하면 당연히 이제 한국도 훨씬 높아야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아마 뭐 두 개 기업을 뭐 동일로 하거나 이렇게 뭐 아니, 하지 않았을까. 액티브니까 좀 더 반도체라면 반도체에 좀 더 집중해있는 회사의 비중을 좀 더 높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상황상 0.7 뭐 그런 제가 거. 생각하지 네네. 못한 부분을 우리 정프로님께서 네. 지켜주셨습니다. 네. 액티브니까 비중을 좀 더 자유롭게 가져갈 수 네. 있다. 오늘 자켓색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제가 짚어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배추벌레는 처음 생각하셨죠? 처음 들어보셨죠? 배추벌레는 예상 못했죠. 사실. 아, 그건 예상 못했죠. 예. 그 혹시 스벅 자켓이라는 맛은 혹시 스벅 자켓 오늘 한번 들었어요. 아, 안 들었죠. 왜냐면 제가 점심에 스벅을 갔는데 아, 딱 그 색깔이죠. 예, 그 색깔이 있냐 말이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배추벌레는 그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배추벌레는 역시 3%에서만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쌈 싸 먹고 싶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를요? 녹색에 흰색 밥에 이렇게 아. 노란색 쌈장만 예. 있으면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 반도체 아, 액티브까지 여기까지. 총 5개 네. 했고요. 많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프로님 5개 중에서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저요? 네. 안 사요. 난 안 사. 허를 찢으셨네요. 네. 아, 왜냐면 일단 저는 ETF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왜요? 기본적으로 ETF를 할 거면 내가 그냥 그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보고 만약에 그 ETF가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고 친다면 그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 비중 큰 거 차라리 한두 개를 내가 사고 말지 그 여러 개 들어있는 걸 내가 뭐라고 사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3, 4, 5위 기업들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렇게는 안 되지. 아니 그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래 1, 2위가 설마 안 가겠어요? 걔, 예를 들면 시가총이 높은 거잖아요 걔네들은 1, 2위는 그 경마 혹시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는데 뭐 뭔지 압니다. 네. 말이 달리고 배팅하고 그렇죠. 과천에 네, 네. 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그죠, 그죠. 예전에 이제 한번 가봤는데 경마 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일, 그 각 경기마다 1등마, 2등마, 3번마들 예상을 다 해놓는다고. 물론 3번마가 가끔 1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1, 2등마 예상한 애들이 대충 1, 2, 3등 안에 들어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ETF로 투자를 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ETF는 조금 이렇게 싹 저 같은 좀 고위험 막 스릴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ETF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 1번 2번이 나네요. 좋아 보이네요. 저는 1번 2번. 네, 아, 1번 2번. 네. 1번 2번. 텍스트 2번. ETF 꼭 ETF를 안 사더라도 ETF 종목들이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보면서 투자에 한번 착안해 보는 거 이런 건 나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렇죠. 저도 정프로 님 말씀 들으니까 네. 욕심이 납니다. 아, 이쪽 방향. 아니, 정프로 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으면 욕심이 나요. 아, 제 마음을 네, ETF로 아, ETF 장점을 좀 더 설득해서. 예. 네. 좋습니다. 저를 좋습니다. 설득하시면 그러면 오셔 가지고 설득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예. 언제 걸릴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비에 비올지 모릅니다. 아, 어느 구름에 비오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항상 구름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계속 좋습니다. 시적이다. 아, 우리 김도형 팀장님과 함께 오늘 ETF 얘기. 물론 이제 ETF 얘기보다는 여러분의 반응은 좀 더 패션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만 네.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한번 금요일 정도니까 맞습니다.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태리 브랜드도 혹시 유명한 브랜드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는 이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길 가다가 샵. 거기는 워낙에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100년 된 그냥 샵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길 가다가 그냥 예뻐서 샀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거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태리인데 분명히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since 뭐 1894 뭐 이렇게 이제 써 놓은 데가 있어요. 달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1894 하면은 얼마 안 되고 뭐 1562 이런 게 많죠. 이런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죠. 그 정도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팀장님. 오늘 뭐 주말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아, 주말 또 이제 집에 가정과 좋은 시간. 아, 결혼도 하셨어요? 아, 결혼했죠, 결혼했죠. 아, 총각 같으세요. 와이프하고. 아, 영광입니다. 프로님도. 아유, 너무 멋있으세요. 헤어가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회사를 다니니까 못 하니까. 아이, 왜요? 삼성자산은요 그 정도 포용력 있죠. 그런가요? 예, 네, 그럼 녹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 노래방 가서 저 사랑을 할 거야 녹색 지대가 한번 싹 불러주면 아, 부장님들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사랑을 할 고속 승진. 자, 오늘 이태리에서 오신 이태리에 들렀다 오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팀장님과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패션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